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마루노시 과정 이야기입니다. 제면 기술 과정 중 마루다시 또는 마루노시는 수타소바 제면의 한 과정입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양에 따라 마루다시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팁이라고 말해도 좋고 기술 설명을 할 때 마루다시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됩니다. 업소용 기본인 1.5kg의 메밀가루로 수타소바를 제면한다고 했을 때 마루다시의 크기는 최하 65에서 75cm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정확히는 메밀가루와 밀가루 플러스 물까지 더하면 2.2kg 정도의 반죽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마루다시 다음 공정은 요츠다시로 사각펴기라고도 하는데요. 적당한 크기 65에서 75cm로 넘어가면 다음 요츠다시 과정이 편해집니다. 수타소바는 처음부터 메밀가루와 물을 저울에 잰 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크기로 과정들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집이라면 1회당 소바 제면의 양이 정해져 있어 매번 같은 무게로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면 기술이 빨리 늘 수 있는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수제 기술 발전의 지름길인데요. 무게가 다른 반죽으로 매번 제면하는 것보다 항상 같은 무게, 크기로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매일 만드는 무게의 소바는 눈 감고도 쳐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정도 실력이 쌓였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금씩 무게를 늘려서 만들어보고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무게의 소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소바 제면 마루다시 크기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1.5kg에 몇 센티미터 등으로 외워두면 좋고 반죽을 펴고 있는 와중에도 넓이를 생각하며 기술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